춤추나 그거 안 말했잖아. 원래 우리 그것도 있었는데. 응, 맞는 게 나한테 맞는 거였잖아. 응? 맞는 게 나한테 맞는 VBS 맞는 게 나한테 맞는 거였잖아. 네, 한 대도 안 맞았지. 다 피했잖아. 뭔 소리야? 너 어제 그냥 찍었는데. 다 해 먹어. 다 피했습니다. 느려. 느려? 오케이, 잼이 어디 보여줄게. 도망가. 저기 연습한대요. 킬링포탑 너무 많아요 이번에. 특히 넘벼 또 있고요. 또 댄스 브레이크를 세 번이나 연속으로 보여드린단 말이죠. 댄스 브레이크가 끝나질 않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멤버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하는 이 안무가 굉장히 에너지 넘친다고 생각을 해서 킬링 포트로 한번 뽑아봤습니다. 그 후렴 부분에 다 뚫어들어 떠면 착착 박수를 그 착착 그 소리가 나는데 거기에 맞춰서 박수를 찰지게 착착 치고 뚫 뚫 뚫 발을 살짝 치면서 뚫 다 이러면서 고개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 형들을 잘 설득해서 시안 영상을 어떻게든 찍어서 대표님께 보내드렸는데 괜찮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1, 2절 후렴 안무가 됐습니다. 또 프리즘 타워 제가 부셔서 오늘 광명으로 온 거거든요. 아 그래, 그래서 여기 온 거구나. 네 지금 와. 벌써 인바지 사진을 아 쌀밥이라는 김밥집이 있어요. 저희 회사 바로 앞에 있는데 또 굉장히 지점이 많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거기에 유부김밥이 있습니다. 아~ 이게 유부로 감싸고 안에 유부를 넣어서 유부초밥과 김밥의 매력을 둘 다 느끼실 수 있는 유부김밥 추천해 드립니다. 라면이랑 함께 드세요. 일단 저는 요즘 생각한 게 해시태그 원어스 싹다해 먹어 해시태그 케이팝 덤벼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. 전 해시태그 이건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. 트럼프 카드의 디자인을 또 컨셉을 녹여냈기 때문에 하트와 또 스페이드를 예. 활용한 또 제스처가 있는데 이 하트를 반똑 떼서 응용도 가능해요? 저희 건이가 진짜 갸루님에게 갸루피스를 배워왔어요. 자 일단 네. 많은 분들이 하는 네. 기본적인 거죠? 근데 이거의 찐 포인트는 바로 다리입니다. 이게 포인트라고 배웠어요.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그리고 고개 각도까지 네. 있잖아요. 고개가 있어. 이렇게 해서 다리를 하고 까지 해주셔야 이게 찐 갸루피스. 정말 오랜만에 짧은 머리로 돌아왔는데 이 머리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일단 편해서 좋거든요. 뭐 머리 말릴 때도 편하고 뭐 감을 때도 편하고. 혹시 머리를 스포츠를 밀 생각은 없으신가요? 그 생각은 없어요. 그렇게까지 짧게 자를 생각 없지만 생각 좀 해보세요. 지금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뭘로 하기로 했죠? 저 여섯 명이 이제 한 명씩 엔딩을 하는 건데 곡 제목이 맞게 이제 덤벼라는 포즈를 취하기로 했는데 이제 뭐 게임을 해서 이기거나 뭐에 대해서 덤벼 라는 포즈를 하기로 했습니다. 뭐 예를 들면은 가위바위보 약간 이런 거나 뭐 게임 덤벼 약간 이런 식 뭐 이런 손가락 게임 이런 것처럼 멤버들이
그 덤비는 게임을 표현해볼 예정입니다.